100억 단위의 현금을 가진 남자야. 이 남자를 꼭 잡아야 되겠대. 그 사람 첩이라도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합을 붙이자. 그래서 합 붙이고 며칠 만에 연락 왔지? 일주일 안 걸린 거 같은데? 그때 내가 해줬지. 그래, 그게 정말 영약이라니까? 여우 땡땡이. 그게 여우 땡땡이 아무한테나 그게 효과가 가는 게 아니야. 정말 절실하고 얘한테는 이 여우 땡땡이가 낫겠다. 이게 다 틀리거든. 제외에 대해서 썰을 풀어봐. 누구 제외시켜줘가지고서는 대박이 났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남자를 새기던 오빠가 있었어. 근데 그 오빠를 잘 만나다가 이 남자가 가다가 진짜로 붙는 거야. 사람마다 제외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잖아. 이 남자의 돈 때문에, 섹스 때문에, 이 남자의 여태껏 받아보지 못한 어떠한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잖아. 난 이 남자를 헤어지기 싫어요 하고 하는 것들이.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애는 돈 때문에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 남자가 갑질까지 하는데도 이 남자가 좋은 거야. 사람도 좋았지만 얘는 이 남자가 필요했던 거지.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시기니까. 이 사람은 막 몇백 단위의 100억 단위의 그 현금을 가진 남자야. 그러니까는 한나를 와가지고 나한테 이 남자를 꼭 잡아야 되겠대.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이라도 하고 싶대. 아니면 그 사람 첩이라도 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욕했지. 미친년아 정신 차리라고. 욕하지 말고. 나는 근데 저렇게 사납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본처가 못 되면 사랑받는 첩이라도 되고 싶다고 했어. 이렇게 야단하게 얘기했지. 사람 얘기는 안 했어. 내가 사랑받는 너가 너무 급해서 나 그냥 첩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막 이랬었어. 그 당시에 그랬었어. 그랬는데 네. 그러면 합을 붙이자. 그러고서 합 붙이고 며칠 만에 연락 왔지? 일주일 안 걸린 거 같은데? 그러고서 합 붙이고 일주일 또 찢고 먹고 싸워서 헤어져.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무튼 한 네 번을 붙인 것 같아. 10년 만났냐? 그러고서 어쨌든 이래저래 유학 가고 뭐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지. 이렇게 나도 너무 사랑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진짜 사랑했어.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어. 근데 진짜 사랑했어.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엔 정말 사랑했지. 근데 나중에 진짜 사랑했어. 결혼 생활 하고. 아니 지금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딴 사람이라. 결혼 생활 하고. 약간 이런 거야. 진짜 만나는 남자 따르고 결혼하는 남자 따르는 거. 그 남자는 만나는 남자였던 거고 찐으로 결혼한 남자. 지금도 찾아오고 만난다면서. 친구처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친구야. 친근하게 이제 자꾸 이제 얼쩡거리는 거지. 그치. 원래 근데 얘는 안 쳐다보지. 왜냐면 가정이 각자 있으니까 얘도 가정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는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런 거였을 거야. 어떻게 합을 붙이냐. 그때 내가 해줬지. 그래. 그게 정말 영약이라니까. 여우 땡땡이. 그게 여우 땡땡이 아무한테나 그게 효과가 가는 게 아니야. 정말 절실하고 얘한테는 이 여우 땡땡이가 낫겠다. 쟤한테는 팬티가 낫겠다. 쟤한테는 부적이 낫겠다. 이게 다 틀리거든. 근데 쟤는 여우 땡땡이. 근데 왜냐면 맞지? 앞에 다 해봤어. 팬티도 해보고 부적도 해보고 싹 다 해봤는데 막판에는 안 되니까 그럼 이거라도 해볼래? 라고 해서 내가 그딴 게 있어? 라고 했는데 해보라고. 그걸로 했어. 있네. 있지. 그 모양들을 또 만들 수도 있어. 없으면. 아 가짜를? 만들 수도 있어. 내한테 했던 건 가짜였어. 진짜야. 진짜기 때문에 비쌌고 얘한테는 돈도 얼마 받지도 않았어. 왜냐면 그때 너무 절실해서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얘한테 아마 돈 안 받고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절실해야 돼.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간절하게 빌면 소원 다 들어줘. 사람이 하늘을 보고 두 손을 모으고 들어주세요. 저 이게 너무 진짜 이 마음에 우러나서 간절하면 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난 얘를 많이 빌었어. 잘 되기를 진짜 많이 빌었어. 그때는 여우 땡땡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나이가 많이 먹고 9살 연하야. 남자가 너무 찐득찐득 붙는 거야. 맨 처음에는 남자가 좋아서 꼬셨겠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신랑보다 말도 어쩌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자상함에 이제는 안 되는 거 알면서 둘이 엮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는 살다가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싫은 거야. 술을 먹으니까 너무 싫은 거야. 자꾸 따라붙고 회사 찾아오고 이러잖아. 근데 이 언니는 나한테 쫓아오지. 붙여달라고. 다시 붙여. 제발 좀 붙여달라고. 저는 이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합수를 붙였지. 한번 붙이고 두번 붙였지. 두번 붙이고
지금은 굉장한 편한 사이가 됐어. 이 언니도 이 사람도 굉장한 편한 사이. 그러니까는 이 재회라는 거는 조건이 그런 것 같아. 재회를 시작을 하려면 나는 이 여자가 너무 좋거나 이 남자가 좋거나 돈이냐 사랑이냐 집착도 있거든.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궁합, 인연이 남았나 그것도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될 것 같으면 붙여주고 안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게 나아. 근데 나한테 생떼부리면 어떻게 안 연이 안 남았어 근데도 해달래. 그것도 해봤지. 그래 나한테 해봤잖아 그래서. 연이 안 남았어 이제 인연이 다 됐다 끝났다 거의 다 끝났으니 같은 사람이야. 연이 안 남았다고 했어. 그래서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어. 근데 내가 그때도 와서 지랄이 난 거야.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맨날 신랑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해본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진짜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해볼래? 라고 해서 한 거예요. 여우 거시기로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독해서 이제는 결혼해서 각자 잘 사는데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심심할 때 되면 연락 오고 심심할 때 되면 연락 오고 나중에는 연락 오고 나중에 어차피 남편한테 걸릴 거 같아서 그냥 깠어.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붙이면 안 돼. 땅 파달라고. 그치. 좀 해봐. 그래. 아, 그래. 나도 얘기했어. 그래서 이거 옷 파내달라고. 진짜 안 돼. 아, 내가 그걸 믿었어. 근데 어떤 손님은 이제 이 남자하고 합의를 붙였어. 근데 지가 귀찮은 거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부사님 땅 파서 그거 파라고 도로. 팔에 파달래. 그런 사람도 있어. 압수를 잘 궁합을 맞추고 어떤 조건을 잘 봐가지고 무당이 잘 파악을 하면 그거는 합수가 100% 이루어져. 재회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 남자가 싫어. 이 남자가 싫은데 저 남자는 자꾸 나를 좋아해. 그러면 그 남자 측에서 오겠지. 여자 측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짝사랑이네. 짝사랑인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궁합이 맞거나 뭐가 사대가 맞으면 또 되는 거고. 근데 또 여자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 아, 저 남자가 자꾸 쫓아다녀 싫어요. 어떻게 좀 떼어주세요 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내가 그러지.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라.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헤어져. 그러니까 그럼 비방을 안 해도? 그럼. 근데 옛날 기억을 돌아보니까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궁합을 보러 엄마한테 왔는데 안 된다고 했지?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아니래. 근데 첫 남편? 지금 남편이 아니래. 안 된다고 쌩 어깃장을 놓다가 그냥 합의라도 붙여서 이 결혼 하죠? 라고 해서 엄마가 쌍욕을 하면서 가서 팬티 갖고 오래. 팬티로만 해도 된다고. 근데 그때 연애할 때인데 어떻게 만난 지 한 3주도 안 된 애한테 팬티 좀 한 장 줄래? 그 합의를 붙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없잖아? 그래 내가 걔네 집에 가서 팬티를 훔쳐왔어. 맞아. 팬티를 훔쳐왔는데 그거 붙여가지고서는 그때부터 갑자기 튕기던 남편이 잘해주고 결혼하자 그래도 그냥 네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지. 내가 먼저 결혼하자 진짜 결혼하자 그랬지. 결혼하자 그랬어. 그래 나서 이제는 산지 꽤 되니까 그냥 농담으로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고 오빠 팬티 훔쳐서 그 집까지 했어 라고 하니까 자기가 당해서 결혼한 거라면서. 맞아 현실이야. 그 팬티 어디 있는지 찾아서 뽑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꼭 여우 그거 아니어도 팬티로만 합을 붙여도 그게 제일 효과가 커. 특별하지 않은 상 그 팬티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크지. 아니 진짜 된다니까 합의가. 근데다가 또 있어. 어떤 남자가 이런 경우야. 마누라가 바람핀 걸 안다? 바람핀 걸 아는데 자긴 참고 살아. 아는데도. 근데 이제 이 남자의 그 핑계라는 거는 한동안 몇 년을 사업에 실패를 해서 힘들었다는 거야. 재물도 그렇고 그런데 돈도 집에 못 갖다 주는 형편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부부 잠자리를 그걸 팔려면 안 하고 살아. 근데도 이혼을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면 자기는 이혼하기는 싫대. 근데 그 여자는 남자가 있거든. 지금도 남자가 있는데도 이 남자는 그거를 그냥 받아줘. 그러면서 온 게 어서 얘기를 주서 듣고 온 거야. 합수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혼할 사주는 아니거든. 둘 다 사주가 세서 그렇지 이혼할 사주는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깊숙이 들어가면 부부군 갈라놓은 아이를 하나 또 낳네. 그러니까 걔를 낳고 부부가 멀어지고 재물에 손재가 온 거지.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칠성열려고 이름 팔고 그리고 둘이 합수를 넣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리고 4일, 6일 지나서 마누라가 생전 안 하는 뭐 이렇게 스킨십이 아니라 생전 안 하는
팔짱을 끼더래. 근데 자기가 떨려서 혼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합수를. 아니 뭘 또 하냐, 좀 지켜봐라. 한 달을 지켜봐라. 그리고 당신 성격도 바꿔라. 그냥 생님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당신도 다가가라. 머리를 한번 쓰다든 손을 한번 잡든 먼저 다가가라. 이렇게 합수를 붙였을 땐 당신도 노력을 해야 된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 없다. 이 팔짱 하나에 자신감을 하고 간 거야.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서 이거 잘 되면 합수를 한번 더 넣겠다는 거지. 그러고 갔어. 그런 손님도 있어.